주정이한테 일단 먼저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석영이 이름을 많이 썼다 지웠던 것 같아요. 석영이 쓰고 왠지는 알았죠. 계속 유정이한테 보내면은 기분 나쁘겠죠.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유정이한테 이모티콘 보냈어요. 그냥 뭐. 조언! 조언! 메시지 내용이 좀 아쉬운 것 같아. 아,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뉘앙스의 약간... 그런 것들을 얘기해줬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. 아니면 그냥 내 마음 그대로야 약간 이거를 그냥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. 와, 그냥 나... 그냥 저랑 마음 상태가 같길 바랬던 것 같아요. 정말로 제가 그냥 갈팡질팡한 상태이거든요. 제외의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주원이는 항상 같은 사람에게 좀 호감을 좀 표시하고 있고 그게 조금 거슬렸던 것 같아요. 신경 쓰이고 거슬리고 그냥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뭔가 데이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날 하루는 재밌었고 호감도가 올라가고 하니까 그분에게 속마음 표현을 했는데 뭔가 주원이는 새로운 분이랑 데이트를 하고 와도 그 전에 계속 담아뒀던 사람 그 사람한테 표현한다는 건 뭔가 좀 더 확고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닐까요?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 제외할 생각이 있는 건가?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. 그런 모습들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. 아하이 헤헤이 더 미련이 있네 주원 씨한테 주원보다. 그저 방식이 너무 아쉽다. 저렇게 하면 안 돼. 맞아. 내가 만약에 석영의 입장이야. 근데 나도 막 뭔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어. 근데 내 X가 누군가한테 저렇게 완벽하게 그냥 직진이면 진짜 화날 것 같기도 해. 저렇게. 화나지만 그러면 더 쉽게 마음을 접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거지. 그러니까. 그치.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거지. 화가 나도. 나 그 너 질투나 이렇게 하지. 아 난 솔직하게 막, 얘기하겠지. 저런 식으로 우회는 안 하지. 이렇게 얘기하지. 이렇게 얘기 안 하지.